큰 거네 그게. 어? 눈은 돌 같다. 눈은 아니지. 이건 어떻게 막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막아 끝난 겁니다. 네?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요걸로 끝난 겁니다. 가볍다. 뭐예요? 서재는 유리고요. 물도 안 들어가요. 하나 뭐 그래서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이거? 스티로폼 넣어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네요. 감도는 쓸래? 감도는 약간 접착은 지금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끼워 넣는 형식인 거죠? 아니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면에 이제 그 설계 반영이 됐을 때 그렇게 한 거 보통은 다 혼다 압색식으로 면에 단열재에다 바로 붙입니다. 전용 접착제는 따로 없고 그냥 전용은 없고요. 네, 뭐 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우레탄 이렇게 본드로 다 붙이면 됩니다. 가공질이라 그냥 붙이면 바로바로 군다 보죠. 예예. 이런 것들은 뭐 고층 들어갈 때나 쓰는 그런 정도인가요? 석재처럼 끼워넣기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도 하지만 요 면에 내는데도 어쨌든 규정 폰트가 써야 됩니다. 아까 밖에 있는 거는 미네랄 울에다가 붙여놨던데 그것도 그냥 미네랄 울도 붙이면 그냥 바로 붙는 거예요? 예. 미네랄 울도 미네타시면 붙이고에다가 매시미장 해가지고 쓰는 게 더 낫죠. 한번 미장하고 그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예. 저는 구조부터 받은 게 미네랄 울에다가 바로 본드로 붙였어 하는 걸로 구조부터 받았으니까 안정으로 나왔으니까. 아, 그렇죠. 되게 쉽네요. 그냥 갖다 붙이면 가공도 쉽고 붙이는 것도 쉽고. 가공은 뭐 그냥 그라인더? 아니요, 그라인더 말고 일반 톱으로 잘라도 되고 그 테이블도로 그것을 이제 가공하면 되거든요. 날은 그냥 목재용 날로 써도 되고? 목재용 날로 써도 되고요. 근데 이제 유리라서 경도가 높아가지고 초경 날도 빨리 자라요. 그래서 타일 자르는 다이아몬드 날이 있는데 그걸로 그 자르면 돼요. 계속 이제 반대 쓸 거 있죠.
칙칙하고 그 어떤 사전 그런 구조 협의학 작업은 그 전에 이루어지죠.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하시면서 내용이 시작됩니다.